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썸네일, 지금 썸네일 하려고 하는 거잖아, 썸네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넣으면 되잖아, 글씨를. 그쵸, 글씨를. 글씨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요? 만약에 글씨 넣을 때는 이 T 있잖아요. T로 글씨 누른 거잖아요, 보통.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굳이 안 만들고 그냥 클릭해서 글씨 쓰면 돼요. 뭐. 세기 말에 뭐 사랑. 근데 글씨가 안 보여. 그냥 드래그 해서 폰트 있죠? 폰트도 그냥 글자 쓸 필요 없이 밑에 글씨 T로 가서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글씨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세기 말에 사랑 썼어요, 이렇게. 이동 툴로 이동. 그래서 글씨 크기 같은 거 조절할 때 쟤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이 글씨 안에 더블클릭 눌러서 전체 지정한 다음에 폰트 옆에 이 T자에서 드래그 해서 놓을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뭐 세기만의 사랑 썼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색상이라는 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글씨는, 자, 옆에 창에 A라고 없을 수도 있어. 저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없는 분들은, 잠깐, 여러분, 똑같이 만들게요. 여기서, reset essential 누르면, 첨두, 요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에서, 캘릭터가 문자거든요? 문자, 명령어? 캘릭터를 체크를 하세요. 체크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 이 나오죠, 이렇게. 얘 넣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맨 위에는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밑에는 그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히스토리 캐릭터가 없는 분들은 윈도우 창에서 이거 체크를 하시라고요. 히스토리하고 캐릭터. 그럼 나와요. 근데 체크 안 해도 지금 여기는 이게 나와 있으니까 다 이게 나와 있나요? 이 A가 폰트예요, 폰트. 폰트 들어가서 글씨 그 글꼴 넣어주고, 이렇게 이 컬러가 색상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글씨를 그냥 딱 주기만 하면은 글씨가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글씨 한 상태에서 이 레이어가 어디냐면 여기 레이어라고 있어요, 레이어. 보이나요? 레이어 클릭하면 다시 레이어 나와요. 아까 작업하던 거. 왜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글씨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세요. 그럼 브랜딩 옵션이 나와요. 나오나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 글씨들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스트로크를 좀 줄게요, 스트로크. 스트로크 체크한 다음에, 체크만 하면 안 되고요. 체크하면서 이 글씨를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트로크 이렇게 명령어가 떠요. 그래서 이 바탕 색깔이 흰색 말고 검정으로 바꿔주고, 폰트는 한3 정도만 줘도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효과를 주면은 글씨 밑에 들어간 효과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펙트 스트로크 뜨죠? 스트로크를 제가 눈을 지우죠? 그러면 그 효과가 안 보여요. 다시 누르면 보이고. 세기만의 사랑 했었어.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뭐냐면, 글씨 누르는 거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그게 있어. 만약에 내가 이 오른쪽 공간 있죠? 오른쪽 공간에 예를 들어서 요만큼 테두리에다가, 이 테두리에다가 뭐 여러 아주 많은 글씨를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뉴스 하나 볼까요? 글씨가 필요해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뭐 국제 현황. 네, 되게 많은 문장이에요. 요 정도 문장이라고 쳐요. 얘를
메모창에 좀 복사 좀 하고요. 네. 이 글씨들 있죠? 이 글씨들을 제가 요만큼 공간에다가 위, 아래 간격 띄고 왼쪽, 오른쪽 띄고 딱 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뭐 복사한다고 쳐. 이렇게. 복사하는 거는 Alt 누르고 들어가면 복사되는 거죠? 크게 조절을 해. 그래서 얘를 더블클릭한 다음에 얘를 위에 붙여넣기를 딱 한다고요. 그러면은 보면 알겠지만 글씨가 이거 줄간격 자동으로 하고 전체 시야가 잠깐만요. 줄간격 자동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쟤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여기 맞춰가지고 띄어쓰기를 본인이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 포토 처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딱 맞추기 위해서 3월 1일 기자들 붙여넣기 하고 긴밀하게 해서 대충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이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넣는다고요. 근데 여기 또 딸리니까 다시 여기 또 가갖고 여기서 이렇게 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막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거만큼 들어가고 싶다 했잖아. 근데 이렇게 많은 문장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우고 제 T를 클릭했죠?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지금 왜 떨어졌다? 지금 이 텍스트 클릭했잖아요. 클릭한 다음에 보통은 그냥 클릭하고 글씨 썼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어이씨. 앞에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T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딱 클릭하지 말고 클릭한 상태에서 네모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범위가 돼요. 그럼 글씨를 넣을 때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면 저절로 띄어쓰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글씨가 다 들어가요. 근데 지금 너무 지금 폰트도 이상하고 그래갖고 잠깐만. 그래서 글씨가 너무 그러니까 글씨 여기서 뭘 조정하냐면 글씨 폰트 크기만 조정하면 되죠. 보세요. 조절하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대신 벗어나는 부분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트 크기만 조절하면은 딱그 크기에 맞게 제일 적정하게 드래존해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이 글자 창에 넣을 때는 아까처럼 T 누르고 나서 T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정해준 다음에 그 안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를 정해놓고 엔터 누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썸네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혹은 뭔가 이미지 카드 역사 같은 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번에 움직여서 할수 있는 거죠. 하기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되시나요? 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 사진에서는 오퍼시티 값 줘서 지우는 거를 강조한 거고, 지금 두 번째 거는 명도를 주면서 좀 합성한 거 분위기를 좀 변화를 주면서 자막 그 창을 만들어 갖고 그 안에 글씨 넣는 거 지금 한 겁니다.